허경영 씨의 종교시설 하늘궁에 입소한 8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 남성이 마신 이른바 블루유를 조사한 결과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 씨가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블루유를 정밀 분석한 결과 독성 성분 등 위험 물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경찰은 정밀 부검 결과까지 이상이 없다면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. 앞서 지난달 23일 하늘궁에서 제공한 우유를 마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.